감자 친구들 안녕! 감자공주 이모예요. 오늘은 이모와 이모딸 사랑이가 같이 쓰고 들려주는 이야기 칙칙폭포 추추를 준비했어요. 친구들! 이야기 쓰러 출발! 칙칙폭포 추추. 아롱아, 잘 시간이에요. 어서 와. 엄마가 아롱이를 부르셨어요. 엄마, 나 하나도 안 졸려. 안 잘 거야. 지금 몇 시지? 9시도 넘었네. 일찍 자야 키가 쑥쑥 커지는 거야. 싫어, 싫어. 난 키 작아도 괜찮아. 소꿉놀이 더 할래. 아롱이는 하나도 안 졸린데 엄마가 자자고 하니까 뾰루퉁해졌어요. 아롱아, 빨리 와. 감자공주 이모 동화 듣자. 감자공주의 동화 나라. 친구들 안녕. 아롱이는 감자공주 이모의 재미난 이야기를 들으러 쪼르르 달려왔어요. 뽐뽐아, 나도 같이 듣자. 뽐뽐이는 아롱이가 잠잘 때 늘 안고 자는 강아지 인형이에요. 아롱이는 뽐뽐이를 품에 꼭 안고 동화를 듣기 시작했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아롱이는 동화를 듣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금세 꿈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지요. 아롱이는 뽐뽐이와 함께 작은 오솔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차가 다가오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알록달록 예쁜 기차는 아롱이 앞에 멈춰 섰어요. 그러더니 스르르 문이 열렸어요. 아, 내 앞에 기차가 섰네. 한번 타볼까? 아롱이는 뽐뽐이를 데리고 기차에 폴짝 올라탔어요. 그리고 커다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꿈나라 기차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기차는 어린이들을 꿈과 희망의 역으로 안내하는 기차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기차 출발합니다.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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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추! 꿈나라 기차는 아롱이와 뽐뽐이를 태우고 미끄러지듯이 출발했어요. 창밖에는 들과 산, 시냇물이 보였어요. 우와, 신난다. 뽐뽐, 아롱아, 나도 좋아. 우리 어떤 역에서 내릴까? 뽐뽐. 우와, 나 말도 할 수 있어? 우와. 뽐뽐이는 꿈나라 여행에서는 더 이상 강아지 인형이 아니에요. 말도 할 수 있는 진짜 강아지가 된 거예요. 이번 역은 키즈카페역, 키즈카페역입니다. 신나게 놀고 싶은 친구들은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롱이는 너무 신이 나서 기차 문이 열리자마자 폴짝 뛰어내렸어요. 끝도 없이 펼쳐진 드넓은 키즈카페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장난감과 놀이기구, 방방이와 소꿉놀이, 블록놀이와 비눗방울, 병원놀이와 공주놀이까지 없는 것이 없었어요. 뽐뽐아, 내가 좋아하는 놀이가 다 있어. 우와! 아롱이는 뽐뽐이와 뛰어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롱아, 나 배고파. 뽐뽐! 아롱이와 뽐뽐이는 얼굴을 마주보며 싱긋이 웃었어요. 그리고 노래를 불렀지요. 뽐뽐이 밥 주세요, 뽐뽐이 밥 주세요.
기차를 타고 다음 역에 내리자. 뭔가 먹을 게 있을 거야. 아롱이와 뽐뽐이는 다시 기차에 올라탔어요.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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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추! 이번 역은 피자역, 피자역입니다. 맛있는 피자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다. 뽐뽐아, 내려 내려. 아롱이와 뽐뽐이는 고소하고 맛있는 피자 냄새에 벌써부터 신이 났어요. 치즈 피자, 페퍼로니 피자, 불고기 피자에 스테이크 피자까지 이 세상에 맛난 피자를 다 모아놓은 것 같았어요. 냠냠냠. 아,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피자는 처음이야. 맛있어, 맛있어. 뿜뿜. 맛있게 피자를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작은 토끼 인형이 땅총 땅총 다가왔어요. 넌 누구니? 나도 피자 먹을래? 난 토끼 인형 벤이라고 해. 다현이가 잘 때 나를 꼭 안고 잤는데 그만 길을 잃었어. 나도 데려가줘. 슬픈 표정을 한 베니가 안쓰러워서 아롱이는 베니를 데리고 가기로 했어요. 아롱이, 뽐뽐이, 베니는 함께 기차를 탔어요.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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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추! 이번 역은 오이 당근역, 오이 당근역입니다. 맛있고 시원하고 몸에 좋은 채소를 많이 먹고 오세요. 아롱이와 뽐뽐이, 베니는 기차 문이 열리자마자 폴짝 뛰어내렸어요. 난 오이는 정말 좋아하는데 당근은 아주 싫어해. 왜? 정말? 난 토끼라서 그런지 당근이 너무 맛있어. 근데 오이는 못 먹겠어. 난 둘 다 싫어. 뽐뽐! 오이 당근역에 내린 셋은 깍둑썰기로 주사위 모양으로 썰은 오이, 아삭아삭 맛있는 오이 소박이, 당근 샐러드, 당근 주스, 그리고 수많은 채소 요리를 보았어요. 아롱아, 이 당근 주스 마셔봐. 사과도 같이 넣어서 갈은 거라 정말 맛있어. 진짜?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혹시 당근 주스를 마시면 나도 토끼가 되는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걱정 말고 마셔봐. 진짜 맛있어. 아롱이는 어떤 맛인지 궁금하고 살짝 걱정도 되었지만 용기를 내어 홀짝 마셔보았어요. 우와, 맛있다. 당근도 맛있구나. 나도 먹어볼래. 꿀꺽. 우와, 맛있다. 뽐뽐. 그렇지. 오이와 당근, 파프리카와 호박, 시금치와 가지, 브로콜리와 감자, 고구마까지 여러 가지 채소들을 재미있게 맛본 셋은 다시 기차를 타러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곰돌이 인형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어요. 잠깐만, 나는 포포라고 해. 희원이가 잘 때 꼭 안아주던 곰 인형이야. 나도 같이 가도 될까? 아롱이와 뽐뽐이, 베니와 포포는 함께 기차를 탔어요.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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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추!
이번 역은 선물몽땅역, 선물몽땅역입니다. 친구들에게 나누어줄 선물을 사고 싶으면 내려서 둘러보세요. 우와, 정말 엄청난 선물 가게다. 예쁜 스티커에 100가지 색깔 사인펜, 귀여운 가방이랑 공주 구두도 있고, 우와, 내가 갖고 싶었던 것들이 여기 다 있네. 아롱이는 너무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어요.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한가득 골랐어요. 이 스티커는 올리비아 주고, 이건 소피아 주고, 내 것도 좀 골라야지. 아롱이는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한 보따리 사서 기차에 올랐어요. 아롱이와 뽐뽐이, 베니와 포포는 편안하고 따뜻한 기차에 타자마자 졸음이 살짝 몰려왔어요. 졸려. 오늘 정말 신나게 놀았다. 나도 뽐뽐. 나도 졸려. 나도 졸려. 모두 모두 잘 자. 꿈나라 기차는 속도를 조금 늦추어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어요. 기차는 아롱이가 잠들어 있는 침실을 향해 칙칙폭폭 달려갔답니다.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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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추!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어요? 그렇구나. 즐겁게 들어줘서 고마워요. 이 동화는 이모가 이모딸 사랑이랑 같이 기차 놀이를 하다가 생각이 나서 만든 동화예요. 우리 친구들은 꿈나라 기차에 타면 어떤 역에 내리고 싶어요? 그렇구나. 이모는 다음 시간에도 신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부탁드려요. 우리 친구들,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 친구들, 오늘도 재밌었나요? 행복하고 즐거운 이야기 시간.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